넷마 PVP 하는 거 대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냈거든. 격투가들은 콤보의 끝이 시작과 끝이 대시 공격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오래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스킬 창에 올려두면은 오래 할 수 있다. 게다가 제자리에서 대시가 돼가지고 콤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.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하려면은 앞으로 가잖아. 콤보가 어떻게 돼?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서 밀었다가 반대로 간다고. 그리고 이런 것도 활용 많이 하더라. 해먹기. 이게 가장 중요함, 결론은. 그리고 요것도 그 결정장면에서 안 건데, 원래 이걸 쓰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앞까지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걸 쓰고 이동하면서 이렇게, 이걸 쓰면서 이렇게 개멀리 감. 이게 이거를 잘 써야 돼요. 이게 넷마 결장의 가장 핵심이에요. 굉장히 사기예요. 심지어 이게 경직 주면서 얘를 상대를 엎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들어가면서 치고 뭐 아무튼 어떻게 콤보를 넣으면 되거든요. 이게 정말 중요함. 그래가지고 치면서 해먹킥으로 던지던가, 굳이 어퍼 시작이 아닌 해머킥으로 시작해도 콤보가 되고, 뭐 이제 나머지 콤보는 알아서 맛 잘 나오는 대로 구석에 잘 박아놔야 되고, 넷마가 계속해서 괴롭혀야 돼요. 그래서 저 터지는 것도 잘 이용하면 좋고, 내가 글자단은 이제 고작 글자단이지만 터지는 거 활용도 잘해야 되고, 이것만 알면 솔직히 넷마 글자단이 뭐야, 약간 글자 색 좀 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요. 이것만 잘해도. 이거랑 이거 그리고 어퍼 한 다음에, 뭐 어퍼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런 거 뭐 깔끔하잖아. 이것도 그냥 키 설정의 팁인데 이걸 찍지 않아야 됩니다. 이거 찍으면은 콤보가 이상하게 돼요. 중간중간에 대시 공격 다음에 저기 자동으로 발동되면서 호신 연격을 빼야 돼요. 이거 쓰면은 완전 꼬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한 500회 좋다. 이것까지 알면은 졸라 티어 상승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알기 전에 낭인을 내가 찍었거든. 이거 알고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개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물론 내 뇌내 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요. 빵 퉁 퉁 퉁 빵 미친 스톱. 대충 이거 해주고 누르고 하나 둘 샷 실패. 전쟁이 날려주고 들었지. 이거지.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그렇지. 바로 실전 활용. 콤보 못해도 됩니다. 47,000 넣는 거 1도 아니에요. 여기에 일어나는 타이밍에 사자후까지 잘 쓰면, 뭐 약간 상대가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자후까지 잘 쓰면은 콤보 또 떨어낼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좀 스커 정도가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이게 해먹히기 안 맞네. 용가리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. 펑 멘탈 한번 깔겨주고 가드 펑 덩덩덩 블래스터 깜부하지 않을래? 블래스터 굉장히 편하군 상대하기. 랩마스터가